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다시 했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리 무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시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태병자와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을 살펴보면서 이 요압이 행하고 있는 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을 보니 이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압은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다. 적군을 물리치고 물건을 크게 노략해 가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브넬이 왕에게 왔다가 평안히 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어찌하여서 그를 평안히 가게 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요압은 아브넬을 미워합니다. 왜 아브넬을 미워해요? 27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으로 아브넬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온 거죠. 그 기회가 왔는데 다윗이 그를 살려서 보낸 것이 너무나 마음에 분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그가 하는 말은 이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기 위해서 온 것이고 왕이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온 것인데 말하자면 정탐꾼으로 왔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를 평안히 가게 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나누어 본 것으로 아브넬은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의 수하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다윗의 그 통치권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돕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언약을 나눈 것은 비록 이전에는 교만했고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자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다윗이 아브넬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받아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다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브넬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그 요압의 마음에 누가 부르질러요? 어떤 사람이.
그 아브넬이 왔다가 편안히 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어떤 사람,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요압이 있다는 거예요. 뭐 요압이 적군을 크게 치고 노력해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올 만큼 그는 전쟁에 능한 용사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용사여 다윗의 군대의 장관으로서 큰 직책을 갖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잘 세워지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느냐 하면 계시록 2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계시록 2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인내를 가졌다는 것은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참 굳건히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한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입니다. 요압 그가 다윗과 함께하면서 모든 고난을 이기면서 다윗의 인도함을 받았던 자요 다윗 안에서 군대 장관의 자리에 있었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악한 적군들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자이죠. 에베소 교회가 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떤 죄사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값없이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용서받고 죄 없다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축복을 얻은 자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도 아니하고 죄 없다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인내하며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간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행한 일이 많아지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영적 교만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요압이 주 안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잘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 선질로 생각하는 자가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에게 아브넬의 이야기를 하니까 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거가 돼요? 내 안에서 육체의 생각이 한번 사단을 통해서 한번 치는 거죠. 왜 치냐? 요압 안에 있는 그 아브넬을 향한 미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탁 건드려지게 되면 확 하고 일어납니다.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인 거에 대해서 안갚음을 갖고자 이 안에 그걸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품고 있을 때 그는 결국은 그 요압을 그 아브넬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다윗에게 가서 아브넬을 정죄하고 참소해요. 근데 그가
영탐꾼 노릇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참소하는 행위는 누가 하는 행위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참소하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마귀. 욥기 1장을 가면 이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욥을 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요압 안에 사단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불리듯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아브넬을 정탐하러 온 것이라고 송사하고 참소하는 그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행한 행위는 믿음을 가진 자의 행위요 어느 만큼 신앙생활을 잘 하는 자의 행위인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을 잘 하지만 잘 하는데 어떤 눈이 찾아왔기 때문에요? 율법의 눈이 찾아왔기 때문에요. 율법의 마음이 찾아왔기 때문에요. 참소하는 마귀는 항상 율법을 통해서 참소하고 정죄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찾아왔을 때 내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참소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 19절을 보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죠. 그러면 이 요압도 역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해서 말씀을 살펴본다면 요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는 복음 안에 있으면서 율법을 가지고 아브넬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서 자유하였으면서 다른 형제는 율법을 갖다가 그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했고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자들의 생명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했었지만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향하는 내 마음도 똑같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지금 그 심령이 무엇이 그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한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 안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을 그대로 가고 있을 때는 사망이 왕노릇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작은 불씨 하나만 튕겨도 금방 그것은 큰 불로 일어나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가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몸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살라버리는 거고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율법적인 판단이나 정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요인 제공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불씨를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것은 다른 것이 왔을 때 큰 불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불씨를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요압은 자기 동생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다는 분을 다 제거했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 안에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다 세우는 거. 그렇다면 이 아브넬이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 아브넬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윗 안에 속하게 하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게 할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는 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품은 원수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그 사도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면서 27절에 하는 말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은 네가 분은 났어도 죄는 짓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분이 났지만 왜냐하면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아서 분은 났지만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왜 제사가 연락되어지지 않았는지를 요인을 찾아봐야지 아벨의 제사만 연락되고 내 제사는 연락이 안 된 거예요. 분을 품으면 안 되는 거죠. 분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그가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고 있다가 문을 열면서 마귀의 사망 권세가 들어와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벨을 죽인 것이 이 요압에게도 똑같은 역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죠. 또 하나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말을 했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눈은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 그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분에게 속한 자는 그분의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그의 한 몸이면 나를 누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힘들게 하면 누가 이것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시냐면 하나님이 당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게 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굳이 징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직접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그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대적해서 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한 거예요. 원수 갚는 것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맡기지 못하고 내 안에 이렇게 하고 갖고 있는 것들 또 맡기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을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고난이 고난이 돼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안에서 침수하게 돼 있어요. 또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도 다 주님 앞에 맡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이 딱 유혹을 할 때 거기에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 앞에 맡긴 믿음은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 안에 맡긴 자라 이 말이죠. 아멘.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 안에 맡긴 사람은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첫 번째 뭘 기억해요? 내 죄 사함받은 것을 기억해요. 내 공로가 아니라 그것이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걸 기억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된 것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새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럼 늘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바로 아브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결산할 때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표현을 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을 비유하기를 종들과 결산하기 위해서 행한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천국, 그 천국이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는 건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임금이라는 거예요. 결산하는 임금. 근데 그 십자가가 항상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울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항상 나한테 거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이제 임금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너 이거 다 갚아라 그랬을 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사함을 받으려면 우리의 온 인생을 불태우고 우리의 온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종이 엎드려서 내가 갚으리다 참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고 그 빚을 탕감했습니다. 그 빚을 탕감해주니까 이 종이 갖고 있는 소유나 자기 목숨이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존재된 소유물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믿음, 또 받은 은사,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 또 어떤 봉사를 했을 때 얻어진 결실들 다 누구에게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준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요압이 나아가서 적군을 치고 다윗의 부하가 되어져서 그가 군대 장관의 자리에 있고 그가 아무리 명성을 떨치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것을 갚으라고 하면서 베푸지를 않아요. 100데나리온 어디서 얻은 거예요? 자기가 탕감받은 거에서 임금이 쓰게 하여서 준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놓으라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와 같은 짓을 합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아버지께서 너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가 도로 그 만 달란트 빚을 다 갚으라고 옥에 다시 갇히게 되는 거.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면서 내 안에서 나에게 자그마한 잘못을 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사함 받았던 것이 다 무효가 되어 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율법 아래 노인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율법 아래 노인자는 자 복음 안에 노인자는 복음으로 늘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자로 살 수 있겠지만 생명 안에 사는 내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를 용서치 아니하면 그 율법이 다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서 사망이 왕노릇을 하니까 율법 아래 노인자들은 다 저주 아래 노인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주 아래 노인자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고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켜도 영원한 죄사함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율법 앞으로 도로 가는 행위를 아주 쉽게 아주 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면 율법의 정죄나 심판으로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28절에 말하기를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라고 말해요. 복음 안에 있는 자라면 율법 아래서는 자유한 자인 거예요. 요압은 다
다윗 안에 부하로 있지만 그는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율법 아래로 간 거고 그 율법은 요압에게 죄를 요구한다라는 거야. 율법이 주는 용모는 뭐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죄, 내가 여전히 판단하고 있는 죄, 내가 여전히 정죄하고자 하는 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 내가 아직까지도 뭐든지 육체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죄, 이거 깨달으라는 거죠. 이거 깨닫고 빨리 은혜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은혜 안에서 믿음의 생활은 잘 하는 것 같고 뭔가 인내하는 것도 같고 고난과 환난을 잘 참는 것도 같은데 그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그 에베소 교회 그거 미워하는 거 그래 나도 미워해 하지만 그 미움 밑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잘못하고 있는 건 맞아. 그들이 패거리가 져가지고 은사도 있고 성령도 충만해서 뭔가 자기네들이 뭔가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 예수님도 아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 일을 하고 있겠죠. 주님이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똑같으냐 다르냐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한 영혼도 실족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영혼도 주님이 언젠가는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 정말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또는 그 중에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참아 기다려주면서 그 영혼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볼 때 잘못 가고 있고 나를 갖다가 물어뜯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이 요압과 같이 피를 흘리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브넬을 잘 알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오지를 않고 오히려 왕을 세운 자예요. 아브넬이. 그리고 자기를 대적해서 계속 싸움을 해왔던 자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아브넬을 용납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는 마음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요압이 흘린 피에 대해서 다윗이 그를 저주합니다. 이 말대로 요압은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게 되어져요? 그 까닭 없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어진 겁니다. 열왕기상 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열왕기상 2장 31절에서부터 3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재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아멘. 솔로몬이 요압을 죽입니다.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압보다 아브넬이 더 의롭고 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넬이 요압보다 더 의롭고 선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아니하면 가증하고 악한 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악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 선하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선하다함을 얻은 자를 절대 우리는 향해서 정죄하고 참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분을 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나에게 분을 일으키는 악한 사람들 있습니다. 아멘.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분을 내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분을 내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비록 그들이 아무리 나를 분내게 하고 악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분을 내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그들도 똑같이 입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주님이 아직 그들을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건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다 다윗에게 보내어서 다윗이 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게끔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그들 영혼 하나하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인도하여서 그들도 내가 받고 있는 이 은혜를 그들이 입을 수 있게끔 가르치고 전하여서 그 안에서 행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이 바로 지상대의 위임령인데 거기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할 때는 내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에요. 거기에서 원수된 족속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도 다, 모슬림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슬림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속아 있는 자일 뿐인 거죠. 우리가 그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은 죄악으로 관영하였고 우리는 죄악에 물들어 있었고 우리에게는 죄의 속성만 가득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죄인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또 또한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빛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 안에 빛으로 충만하고 빛을 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나아가서 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와 같은 마음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새기고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사는 자일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요압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행위에 많은 봉사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압이 적군을 밑지르고 많은 것들을 탈취해서 갖고 와서 다윗에게 유익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는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지 못했어요. 다윗의 저주를 오히려 받았습니다. 왜? 그 안에 있는 아브넬을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 하나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용서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의 행함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 안에서 정말 그 은혜를 알고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요압과 같은
죄를 짓지 말고 우리 마음에 죄의 소욕이 있을 때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마음이 올라올 때 죄를 다스리되 밤까지도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잠들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저는 더 권하고 싶은 건 마음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바로 회개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녁까지 두면 걔가 더 커져요. 생각이 생각을 꼬리를 타고 그래서 바로 그 마음이 올라올 때 그리고 분이 올라오게 어떤 감정이 역사되는 그 순간에 잘라버리고 회개하고 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해요. 내가 그 십자가 안에서 은혜를 입은 건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값없이 얻은 거예요. 값없이 얻었다면 저들도 값없이 그 은혜를 입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나에게 분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내 마음에 요동하는 요동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 것처럼 치고 들어오는 거기를 용납하지 마세요. 생각으로 조금도 틈을 두지 허락하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래서 내 안에 죄의 마음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뱀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한 지렁이 같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용납하면 점점 커져요. 그래서 구렁이가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용서하는 거. 용서를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걸 붙드세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모든 감정과 모든 올라오는 건 다 못 박아 버리세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면 용서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요압이 아브넬에게 행한 행위를 돌아보면서 다윗이 아브넬을 용납한 것과 요압이 아브넬을 용납하지 못한 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조그만 잘못을 행한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조금만 내 판단에서 어그러지는 것만 보아도 그것을 용납하지도 못하고 분을 냅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분을 낸들 무엇을 바꿀 수 있으며 우리가 원수를 만난들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만 기억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한다면 나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도 아니요 율법에 속한 자도 아니요 율법의 정죄나 참소에 또 속한 자도 아니기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참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자가 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우리가 율법을 사용해서 율법의 마음과 율법의 생각과 율법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용서치 못하거나 분을 내거나 이와 같이 율법에 속한 자로 다시 죄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그 죄를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늘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하옵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압이 받은 저주와 같은 저주를 받지 말게 하옵시고 다윗이 그 아브넬을 용서하고 그 아브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통일을 함께 도모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원수짓을 하는 자일지라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모할 수 있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사랑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신 주님, 참으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늘 역사되기 위해서는 늘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기억하고 그 은혜만을 붙잡아야겠습니다.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잊지 말게 하옵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 늘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생명 안에서 사랑으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